네, 지구를 살립시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구를 살리는 기타 댄 일렉트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댄 일렉트로의 아주 독특한 감성을 아기를 보지 않는 네, 베이비시터 베이비시타를 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댄 일렉트로가 워낙에 독특한 재료를 사용하고 독특한 감성의 조합으로 기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외관도 특이하고 사운드 자체도 특이합니다만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를 살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스펙들이 좀 있어요. 자, 댄 일렉트로의 간단한 브랜드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베이비 시타의 앞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브랜드의 특징을 한번 파악하시고요. 그다음에 기타백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타백이 지금 똑같은 모델이 있어요. 자, 같은 색상의 모델이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보면은 기타백에 사용됐었던 이 기타는 59M NOS 모델이고요. 네. 지금 저희가 오늘 리뷰하는 모델은 59M NOS 플러스 모델입니다. 약간의 스펙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동안. 자, 이 59M의 이 M은 모디파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커스텀 샵 있고 뭐 다 있어요. 네. 댄 일렉트로는 현재 더블랙 12연 바리톤 시타 등 다양한 기타를 내고 있는데요. 이 중에 대표적인 시리즈로 꼽히는 게 59M NOS, 59MJ 그리고 컨버터블 세 가지 모델이 나옵니다. 59M NOS의 경우에는 지미 페이지가 옛날에 이거 쳤던 적이 있어요. 많았죠. 그래서 아주 뭔가 독특한 감성이지만 은근히 되게 메인스트림까지 갔었던 악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짧은 뿌리 대칭으로 솟은 요 더블 커더웨이, 숏 더블 커더웨이가 굉장히 특징적인 디자인적인 스펙이고요. 지금은 단종된 56 시리즈의 더블 커더웨이 버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재는 이게 메조나이트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메조나이트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 바디에 프레임 앤 센터 블락 메이드 오브 포플라 포플라 메조나이트 탑 앤 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 박힌 거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네, 프레임 센터 블록은 포플라로 되어 있고 예. 그리고 탑과 백이 메조나이트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메조나이트가 뭐냐면은 파이버보드의 일종으로 목재 칩을 수증기로 쪄내서 굳힌 합판인데 이게 폐자재예요. 폐자재. 그래서 지구를 살리는 예. 기타 재활용 기타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 나중에 뭐 우리 알루미늄 캔 사용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예. 너트 알루미늄 네. 알루미늄을 녹여서 실제로 네. 알루미늄이 네. 사용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스펙이죠. 그리고 댄 일렉트로의 상징과도 같은 두 개의 립스틱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요게 이제 NOS 립스틱 픽업인데 플러스예요? 네, 이제. NOS 플러스 립스틱 픽업인데 예전에 기본 모델이 NOS였고 이게 NOS 이제 플러스로 약간 픽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금 힘이 좋아졌다 그러는데 네. 56을 뭐 없으니까 56이 네,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제 지판이 로즈드에서 포페로로 변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냥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스펙에 약간의 변화가 네, 뭐 있었다 옛날 폐자재에서 요즘 폐자재로 바꾼 거 옛날에 버린 거에서 요새 버린 거 네. 네, 신선한 쓰레기예요. 네. 네. 네, NOS 플러스라고 여기 네. 여기서도 디자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여기 보면은 여긴 없어요, 없어요. 요거 자체가 네. 근데 여기는 D NOS 플러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50만원이에요 네, 아주 좋죠. 50만원 오히려 시타보다 더 싸네요 이게. 시타 뭐야. 네,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전장 98.5cm, 무게 2.75kg, 그리고 두께는 40+2mm, 9프렛 뒤뚤레. 12프렛 뒤뚤레가 너무 바로 닿아가지고 제가 좀 애매해서 9프렛 뒤뚤레로 쟀는데 요게 이제 75mm고요. 네. 그리고 두께도 40+2mm라고 했는데 저 픽가드가 사실 2보다 조금 더 두껍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상당히 두꺼워요. 저희가 평소에 43+2 하는 걔네들 있잖아요, 펜더류. 네. 걔네들은 약 한 1.5 정도 돼요, 네. 실제로 픽가드가. 근데 얘는 2가 좀 넘어요, 네. 실제로. 2.5 정도 조금 다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레임과 센터 블럭은 포플라로 만들어져 있고요. 탑과 백은 메조나이트입니다. 폐자재 네. 메이플 넥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너트는 알루미늄 너트. 지판에 포페로 올라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변경된 스펙이고요, 포페로. 네.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이게 사이트상에는 635mm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실측을 해본 결과 640이 좀 넘어요. 네. 그래서 25.한 2-3인치 정도 네, 되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 정도. 실제로는 25인치라고 나와 있는데 네, 약간 길어요. 조금 깁니다. 네, 써 있는 거보다 약간 길어요. 네. 네. 이게 24.75로 나온 데도 있고 25로 나온 데도 있어서 직접 재보자 이랬는데 25보다 길어가지고 예. 저희도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때그때 자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네, 자재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예.
네, NOS 플러스 립스틱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스택 톤 볼륨 컨트롤이라고 해서 요게 한 볼륨에 네, 한 노브에 양쪽 두 개가 다 장착이 네. 되어 있습니다. 3위 픽업 셀렉터 있고요. 그리고 플리 어저스터블 래퍼라운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밑에서 요렇게 꽂아가지고 요렇게 래퍼라운드로 돌려주시면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건 자, 또 줄이 폐자재가 많이 나와요. 이만큼 나와요. 네. 잘라야 돼. 아, 네. 아까워요. 약간. 그렇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프론트 픽업이 요게 볼륨입니다. 요게. 네. 큰 게 볼륨. 작은 게 톤이고요. 톤. 아, 이것도 참 그 뭐랄까 옛날에 장난감 같은 노브네요. 맞아요. 예, 참 재활용 잘했어요. 보면 거기가 다 이 디자인이 매칭이죠. 네, 칼라 매칭. 네, 칼라 매칭. 이게 이제 댄 일렉트로의 매력이라면 매력이 싱글 하나 뒷싱글 보면 볼륨이 이 정도고 앞 싱글도 볼륨이 이 정도인데 두 개를 다 키면 볼륨이 두 배로 커집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냥 그 중간에 뭐 이게 뭐 필터링이라든지 이런 거 과감히 생각한. 네, 굉장히 심플하고 직관적인 기타. 센터에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오, 네, 이렇게 마샬이고요. 마샬. 자. 뭐가 없네요, 소리가. 네. 네. 가운데다 놓으면 풍성한 좀 비교적 풍성한 사운드. 여기 앞에 걸도. 굿. 이거는 뭐 어떤 장르에 쓰시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어떤 장르에 써도 안 어울리고 어떤 장르에 써도 어울린다고 하면 어울리는 예. 그냥 뭐랄까 여러분들의 세계관에 그냥 어떤 개성을 그냥 추가해 주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뭐에 쓰셔도 되고요. 뭐에 써도 이상해요. 예. 독특해요. 네, 독특해요. 네. 그렇습니다. 레드락을 넣을 건데요. 그렇죠. 재밌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워딩을 어떻게 해놨냐면 이 책에다가 사운드는 한마디로 개성이 넘친다. 특이한 재료와 구성으로 이렇게 기타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기타가... 기타 취급을 안 한 거죠, 지금. 네, 근데 이게 댄 일렉트로의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는 톤의 가변성과 범용성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는 거. 댄 일렉트로에서 나온 이펙트 세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비싼 게 있고 싸구려가 있는데 싼 게 더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요. 잡음이 심해갖고 뭘 밟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군요. 멋있어요. 네, 멋있습니다. 이게 감성이 있어요. 네. 이 폐자재 감성. 그 댄 일렉트로 네. 그 미니 앰프 보신 적 있죠 옛날에? 네네네. 그렇죠. 구식 TV 보는 것 같이 네, 이렇게 맞아요. 그 색깔도 연한 그렇습니다. 연두색 이렇게 나와서 참 멋있어요. 그거 저희가 여기다 꽂아갖고 예, 꽂아갖고 막 하고 일어나갖고 와우와우 페달은 옛날 캐딜락처럼 생긴 네. 거 있고요. 막 그렇습니다. 멋있어요. 아, 그러고 다니면 마샬. 뭐 어마어마하죠. 예. 아, 미치겠습니다. 아주. 자, 마샬 개인인데 자, 요런 사운드가 나는 네 그런 댄 일렉트로만의 세계관 쭉 들어보셨고요. 반주에 묻혀서 한번 간단하게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와, 무슨 감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독특한 감성이긴 예. 해요 확실히. 자 이렇게 오늘 이 색감도 얼마나 이게 진짜 눈에 팍팍 꽂힙니까? 이게 그리고 색감을 잘 맞춰서 그렇지 그 고급 페인트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네네. 이 그 매니큐어도 고급 쓰면은 색깔이 깊은데 싸구려 매니큐어 칠하면 막 쨍한 느낌. 쨍하잖아요. 그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잘 어울려요. 굉장히 네, 잘 어울립니다. 세 개를 세트로 갖고 있으면 되게 진짜 눈 아플 정도로. 네, 이 칩 레드 네. 발색이 네. 어마어마하죠 지금. 네. 오늘 선생님의 그 저기 티와 아주 잘 어울리는 잘 네, 네. 세팅입니다. 와, 이뻐요. 아주 좋아요. 기가 막힙니다. 자 이렇게 데니 렉트로 감상까지. 헤드 맞죠? 헤드? 헤드 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이게 사실 재료를 덜 쓴 거죠. 네. 폐자재 감성. 네. 네, 오늘 또 데니 렉트로의 독특한 세계관에만 빠져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지구를 살립시다. 네. 네, 지구를 살립시다. 알겠습니다. 저 점수 많이 줄 건데. 네. 그래도 한 몇 년 전부터 한 몇만 원 올랐네요. 40몇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네. 저는 장난감인가 생필품인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중간 감성 어디쯤이에요? 교집합적인 감성. 저는 점수를 이 세 개 세트에다 드렸어요. 하나만 가지고서는 좀 점수리가 그렇고 이렇게 세 개가 뭉쳐 있을 때 점수를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안 이뻐. 세 네. 개가 있어야 이뻐. 그때면 8.5, 8.5 예. 그렇습니다. 고득점을 받았네요. 네, 아니 이거는 사실 가성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50만 원에 이렇게 재미있는 예. 시스템을 가진 가성비가 아니라 가비의 가비. 가비.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데닐렉트로의 59M NOS 플러스 시대에 발맞춰서 포페로와 그리고 플러스 픽업을 사용한 네, 데닐렉트로의 앞으로의 범용성을 책임져줄 기타 같이 보셨고요. 이거를 이제 시타와 함께 두 개를 같이 놓고 쓰시면은 정말 독특한 네. 세계관의 음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막 동네 사람들 다 와서 구경할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 그게 뭐래? 그렇습니다. 자 이거 더블랙 나오면 진짜 꼭 사십시오. 더블랙 진짜 좋습니다. 롱온이랑 더블랙도 보면은 진짜 저게 뭐야? 진짜 이슬감 절로 나옵니다. 네, 진짜 더블랙을 딱 매면 그냥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맹고만큼 무게밖에 안 나가고요. 네. 되긴 다 돼요. 다 되죠. 예, 지미 페이지가 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블랙에 롱온에 이거에 예, 시타 딱 놓으면 뭐 여러분 끝판왕인 거예요. 끝판왕. 네, 끝판왕. 제발 최고. 네. 지구도 살리고요. 네. 네. 자, 데닐렉트로 다음번에 또 재밌는 모델들 롱온 저 좀 오랜만에 좀 보고 싶은데 네. 진짜 희한하게 생겼거든요. 뿌리. 네. 그 베이스 기타가 멋있어요. 아, 베이스 롱온 멋있죠. 네. 네 다음번 데닐렉트 또 보니까 이 뭔가 그 이상한 쪽으로 자꾸 이렇게 땡기네요. 네, 끌려요. 네, 네. 이상한 브랜드예요. 네, 뭔가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그런 창의력을 또 이렇게 네. 확 열리게 해주는 트리거로서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도 이상한 것들 보이는 족족 저희가 다 가져와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예.